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우리 정부의 책임을 규탄하는 대규모 범도민 시위가 오늘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열렸습니다. 네, 제주 농어민과 해녀, 정치권과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방류 철회와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면서 강도 높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상복을 입은 어민들이 제주산 수산물을 원전 드럼통에 버립니다. 이어 원전수 방류로 오염된 제주 바다를 상징하는 검은색 관을 들어 올립니다. 일본 총리 얼굴이 있는 천 위에 관을 내려놓고 상복과 수산물도 내던집니다. 횃불을 갖다 대자 불길이 오르며 집기들이 타오릅니다. 지역 농업인과 정치권, 노동계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는 항의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테러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와 오영훈 도정,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폐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핵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 당장 주재주 일본국 총영사를 조치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제주 해녀들은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오염은 매우 낮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누군가 방사능에 피폭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래도 핵 오염수가 안전한 것입니까? 3차 범도민 집회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도내 20여 단체에서 300명 넘게 참가했습니다. 바닥에 똥물을 버리더니 이제는 더한 거 버려줬죠.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거야. 바닥 죽으면 우리 해녀들도 여기 제주 도민들도 다 죽을 거면 어떤 사라질 건고. 총영사관까지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과 대치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지고 고성과 항의가 오갔습니다. 사람들 지나다녀야 돼. 나와요. 먼 권리로 지금 인도를 막고 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오염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에서도 반대의 목소리와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